오늘 제가 이거 비교 먹방을 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 배경은 제가 먹으면서 좀 설명할게요, 일단. 자, 그 다음에 과감히 뜯어줄게요. 오늘 제가 비교 먹방을 할 빙수는요, 그 GS25에서 판매하는 라벨리 팥빙수, 그리고 라벨리 딸기빙수, 라벨리 망고빙수 이 3종을 비교해서 먹어보도록 할 거예요. 과감히 뜯고, 이거 아이스크림 붙은 거 먹어줘야죠. 네, 어서 오세요. 딸기도 뜯어주고, 그리고 망고도 이렇게 뜯어줘요. 살짝 흘렀네, 이건. 언제 흘렀지? 자, 어쨌든 이것도 비교해서 찍어주고, 자, 알록달록 팥빙수, 딸기빙수, 망고빙수. 이거를 일단은 딸기가 요 위에 이렇게 샤베트만 있나? 그러네. 팥빙수는 여기에 이렇게 있고요. 뭐가 이렇게 흘렀지? 시럽이 있었나? 그리고 망고빙수 이거하고 여기 윗부분은 망고 샤베트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3종을 전부 다 비빌 거예요. 위에부터 떠먹기에는 너무 오래 걸려. 채팅방에서 이거 생방이에요. 네, 생방송이고요. 그리고 딸기부터 일단 섞어줄게요. 제가 이거 지금 섞어보려고 하는 이유는 알에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자, 딸기빙수 아래에 이렇게 우유 얼음이 있어요. 달달하게 우유 얼음이 있고요. 네, 새로 오신 분들 어서 오세요. 누가 보면 지금 11월이 다 돼가는데, 네, 안녕하세요. 11월이 다 돼가는데 지금 누가 미쳤다고 지금 빙수를 한 번에 3개를 시켜놓고 먹냐, 뭐 그런 얘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이렇게 섞어보는 거예요. 인상 귀엽게 생겼다. 어우, 네, 고마워요. 그래서 딸기빙수 한번 이렇게 좀 섞어서 이렇게 먹도록 할 거고요. 딸기 맛에 이렇게 섞으면 밑에 그 뭐냐 우유 넣은 얼음이 있어요. 우유 넣고 간 얼음. 그리고 망고도 이렇게 섞으면요, 이 안에 이렇게 우유 이렇게 샤베트가 있고요. 망고는 이거 밑에 더 섞으면요, 그 과육이 있어요. 밤에 차가운 거 먹고 배탈 나겠어요. 어떡해요? 괜찮아요. 배탈 나면
잠안 오고 좋지 뭐. 잠안 오고 차라리 제가 방송 끝나고 그걸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책 쓰고 있는데 원고 마감해야 돼요. 오늘 오전 중으로. 잠안 자고 좋지 뭐. 여기 밑에까지 샥 비벼보면요. 채팅방에서 추운데 적어보니 더 춥다. 아, 작가 신행 친하게 지내야 되겠네요. 아직 시중에 나오진 않았어요. 아이고. 이제 제가 책이 좀 출판이 되고 그러면요. 이제 아프리카 TV 방송국에 그렇게 홍보를 할 수가 있잖아요. 책 저자라고. 책 저자가 직접 뭐 가끔씩 뭐 인문학 컨텐츠 얘기하고 역사 얘기하고 그런다는데. 이거 밑에 있는데 꺼내기가 힘드네.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망고는 섞으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딸기 빙수는 모르겠고 망고 빙수는 뭐냐 편의점 빙수치고는 되게 퀄리티가 좋아요. 저 플레인 진짜 못 먹는데 괜찮은 뭔 맛으로 먹어요?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일반 팥빙수도 제가 이 아이스크림 같이 있어요. 그것도 비벼볼게요. 이 일반 팥빙수는요. 안에 이제 팥하고 떡하고 같이 있어요. 이것도 과감하게 섞어. 아, 플레인이야. 팥빙수. 플레인 요거트면 그러니까 플레인 요거트는 오리지널이잖아요. 그런 거 먹지. 그리고 이제 너무 얼음만 집어먹기가 조금 불편하다, 얼음이 잘안 녹는다 싶으면 우유를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잠깐만, 망고빙수 과육 좀 찾아내고. 원래 이거 있는데. 내가 다 뭉개버렸나 보다. 다 뭉개버렸네, 내가. 다 뭉개버렸어. 이거는 여기 밑에 망고 덩어리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도 선택하겠다면 오리지널 팥빙수를 먹겠어요. 그러니까 딱 뭐냐 얼음에 우유를 같이 얼려서 갈고 우유 얼음 갈고 거기에다가 팥하고 떡만 얹은 그게 원조잖아요. 이거 어디서 팔아요? 이거 GS25나 GS 슈퍼마켓 가시면요. 라벨리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거기에 이 3종의 빙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라벨리가 빙수를 그 GS25에 공급을 해요. 아이스크림 쪽 말고 음료수 있는 쪽이요? 아니요, 아이스크림 칸에. 그리고 자, 한번 오 딸기도 약간 과육이 좀 있어 보여요. 뭐 조금 녹는 대로 먹지 뭐. 아, 이빨 시려. 아, 본 적이 없으셨어요? 그렇구나. 아, 네, 새로 오신 분들 어서 오세요. 자, 다시 팥빙수 본연의 맛. 팥하고 떡하고 다 골고루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당도나 좀 얼음 같은 거 세기를 좀 조절하고 싶으시면요, 우유를 넣으시면 돼요.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 추우세요? 반팔의 빙수에 내가 다 춥다 하시는데, 아니 저는 여기가 지금 집이에요. 집이어가지고 지금 아파트가 그 겨울 난방을 들어갔어요. 아파트가 겨울 난방을 들어가가지고 방은 더워요. 난방 들어가서 더워. 이제 여기다가 좀 본격적으로 우유를 넣고 좀 너무 끈적끈적하게 먹기엔 좀 그렇잖아요. 우유를 넣어야지. 한이 정도 우유 넣고 여기도 넣어보겠어. 새로운 것에 도전해야지. 막 이러고. 제 유튜브 동영상 찾아보시면, 그, 투썸에서 망고 치즈케이크 빙수 먹방이 있어요. 그때가 좀 대박이었어. 보일러 안 나오나요? 아니요, 지금. 바닥에 보일러 나와가지고 더워요. 아. 내일 당장 먹어야겠다고. 자, 그러면 이제 우유를 조금 섞어서. 우유를 조금 섞어서 밑에까지 섞어요, 골고루. 그러면 조금 부드러워져요. 근데 얼음이 쉽게 녹진 않아. 이게 빙수 얼음이 의외로 강해요. 마셔볼게요. 시원해. 무슨 망고 라떼 마시듯이. 망고 라떼. 제가 이걸 처음 먹을 때는 그 그냥 위에서부터 좀 떠서 먹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비벼 드시면 더 맛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다 그냥 비벼봤어요. 우유까지 섞어가지고. 왜 모기가 날라다녀? 에이, 못 잡을 것 같아. 방송 끝나고 잡을래.
벌써 2시 반이에요. 에이, 그 시간이면 보통 그 한창 시간대인 BJ분들 많아요. 되게 한창 시간대야. 막, 그러니까 BJ분들 그런 사정에 따라서 이제 그분들도 이제 막 늦게까지 일하고 와서 방송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은 무슨 뭐 새벽 1시, 2시 막 아니면 3시, 4시 막 그때 막 시작을 해도 그래서 무슨 해뜰 때까지 방송하는 분들도 있고 아예 새벽에 방송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막 점심 때까지 방송하는 분들도 있어요. 딱 가지각색이에요. 다만 이제 저도 아직 스케줄이 조금 왔다 갔다가 심해가지고 좀 모르겠어. 나중에 제 방송 시간대 패턴을 좀 분석을 해가지고 그때쯤에 이제 한 정방 시간을 조금 정해놓고 그때 좀 하면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이제 이제 마시기 시작했으니까 좀 클리어를 해야지. 근데 제가 지금 이 빙수 3종을 제가 다 몰아서 먹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저녁에 막 이제 아는 사람들하고 모임을 하는데 친구들하고 종로에 어떤 한 이제 그 닭집을 갔어요. 근데 거기가 치킨 전문집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치킨을 시키는데 이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거는 뭐 1인분도 안 되는 것 같았어. 뭐 순식간에 다 먹대요. 그래서 저는 그몇개 메뉴는 아예 못 먹었어요. 몇개 메뉴는 아예 못 먹고 좀 그냥 그랬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모자라가지고 지금 이거 먹고 있는 거. 결국 다 먹었어. 클리어.
인정 해드릴게요. 팥빙수 클리어, 딸기빙수 클리어, 그리고 망고빙수까지 클리어. 내가 봐도 내가 참. 이 입맛이 늙어가나 봐요. 계속 이렇게 단걸 먹어서 하고 있어. 그래서 어쨌든 클리어를 했고요. 이 비교 먹방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편의점 빙수 중에서 시청자들 분들은 아무래도 이 팥빙수를 제일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모르겠어. 제 개인적인 입맛은 아무래도 이제 기본인 팥빙수가 아무래도 제일 무난하긴 해요. 왜냐면 과일빙수는 솔직히 좀 호불호가 갈려. 하지만 이 팥빙수 2,500원, 딸기빙수 2,500원, 망고빙수 3,000원 이 세 개가 그 가격에 비해서 상당히 좀 퀄리티가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이 세 개 다 괜찮다고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저녁에 모임이 있었을 때 거기가 좀 음식 양이 별로 안 나와가지고 좀 되게 난감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급 먹방을 하게 됐는데, 좀 뭐 중간중간에 제가 이빨 시린 걸좀 보호하고자 일부러 막그 중간에 막 노래도 듣고 뭐 그냥 중간중간에 좀 녹여가면서 좀 마시듯이 먹었어요. 그래서 좀 이제 노래 부분은 사실 저작권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좀 잘랐거든요. 제가 지금 이 영상을. 그래서 뭐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은 좀 아마 잘린 걸좀볼 거예요. 뭐 생방송을 지금 지켜보고 계시는 분들은 되게 오랫동안 제 먹방을 보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래서 오늘의 먹방은 그래도 나름 성공적이었다는 거.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가지고 저는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고 이제 원고 작업을 좀 마무리해야 될것 같아요. 어차피 지금 블로그 점검이어가지고 뭐 글은 못 쓰겠고 새로는 못 쓰고 그냥 있는 원고들 좀 취합해서 좀 만들어야 될듯 싶어요. 그래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지시테나였고요. 여러분들 잘 자요.